안녕하세요. 오늘의 목회 칼럼의 주제는 함께 걸어보세요라고 하는 제하의 글입니다.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1위의 불명예는 이혼인데, 이혼하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은 불륜과 돈이라고 합니다. 공공기관에서 일을 보다가 개간지에 나온 함께 걷기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. 이혼 직전에 소송하러 갔던 부부가 가정법원의 판사를 만나 다시 하나가 된 경위인데, 대학교 커플로 만나 졸업 후 결혼해 10여 년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. 문제는 둘째 딸이 태어난,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입니다. 딸 애는 첫 아이와 달리 밤샘하며 보채습니다. 그런 딸을 보며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, 아내는 남편 탓을 하며 다투었습니다. 남편은 아내를 못마땅히 여겼던 어느 날 회식차 여직원과 한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, 아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. 둘 사이에 연정이 싹트게 되었는데, 이렇게 되자 남편은 아내보다 여직원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행복했습니다. 남편은 아내에게 사원에 붙인 사항이 지방에 있어서 못 간다는 핑계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. 이런 남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아내는 뒷조사를 의뢰했고, 결국 들통이 나 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. 판사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 몇 분의 고요함, 침묵이 흐른 후 조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. 두 분이 야해서 이런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? 부부는 어떤 게임인데요? 라고 물었습니다. 두 사람이 발을 묶고 목표물을 돌아오는 게임이요. 그때 아내가, 예, 해봤죠. 대학교 MT서 제 남편과 함께 했어요. 처음에는 발을 맞추지 못해 넘어졌었죠. 아내 말을 듣던 남편이 거들며 제 아내는 차분했는데, 내가 조급해 자꾸 넘어졌는데, 아내가 저에게 하나, 둘 보조를 맞추며 걷자고 해 1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부부의 말을 듣던 판사가 오늘 판결을 하지 않겠습니다. 서류를 가져가시고 일주일 후에 오시죠. 그러나 제가 단언하는데 이곳에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. 집에 돌아온 부부는 두 손에 들었던 이혼 서류를 휴지통에 던져놓고 아이들 앞에서 함께 걷기를 시작했습니다.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.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. 새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. 부부의 날을 보내며 모든 부부와 행복했으면 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